오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있는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할 엘로드라는 분이고요. 저 역시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과 미라클 모닝 이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자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요즘 지금까지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책에서는 이제 미라클 모닝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의 저자가 일어나는 아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것들입니다. 뭐가 좋냐, 대체? 아침이라는 뭐가 좋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이제 그 미라클 문 효과인데요. 사실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느냐,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뭐 동의가 되는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바뀌려면,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책 갖고 온 거고,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지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바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 바꾸기 위해서. 또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라클 본인을 하게 되는 거고, 기적의 아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미라클 모닝이 뭐길래, 대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3시쯤 일어납니다. 아침 3시 일어나서 영상 찍고요, 편집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당일날 찍은 게 많아요. 당일날 찍어서 당일날 편집해서 올라간 게 많습니다. 제가 3시부터 일어나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려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올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거의 3년, 4년 됐는데 아침 3시 일어난 지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침 3시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세 가지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 할 것을 자기 전에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할 것을 자기 전에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암시하셔야, 자기 암시를 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라도 이세 가지를 저를 믿고 해보시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내가 자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돼요. 내가 늦게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거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건 수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거지 미라클 모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피곤하게 됩니다. 낮에. 그래서 낮에 졸게 돼요. 미라클 모닝은 그렇게 낮에 조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기찬 삶을 행복하게 지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권장하지도 않고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아,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자는 시간 줄인 게 아니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활력 있고 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미라클 모닝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고 이제 대부분이 자는 시간은 그대로 일찍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낮에 피곤하게 되고 에이 뭐야 나 미라클 모닝 안 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든다. 가장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제1수칙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할 것을 자기 전에 결정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 할 게 없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삶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하면서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은 높아지고 뭔가 뿌듯해요.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효과가 있지만 어찌됐든 더 뭔가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라서 할 게 없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아침에 딱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일어난다? 굉장히 힘들겠죠 일단? 또 일어나더라도 다시 할 거 없네 하고 잠자리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걸 정해놓으세요. 뭐 신문 읽기도 좋고요. 유튜브 영상 보기도 좋고 뭐 다른 뭐 책을 읽기도 좋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이 아침 시간에 항상 이걸 하겠다라는 것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지만 일어나서도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또 일어나기도 편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암시합니다.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10번을 소리 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 3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3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3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10번, 뭐 20번은 좋습니다. 최소 10번 이상을 이제 외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정말 기적같이 알람 없이도 3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주변에한테 많이 추천해서 실증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일어나지더라 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지속 가능하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미라클 문을 하실 결심하셨을 때는 이 나는 내일 3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4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외쳐주는 게 최소 10번 이상을 외쳐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암시 효과가 엄청나게 있어요.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원래 새벽 2시에 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미라클 모닝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하더라도 새벽 2시에 자서 뭐 7시,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미라클 모닝을 이제 하게 됐냐? 왜 아침 그렇게 3시에 일어나게 됐냐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된 계기는 이 고요한 아침의 시간 온전히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3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뭐 5시 많이 얘기해요. 5시, 6시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막상 이때 일어나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5시에 일어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뭐 좀 비몽사몽하고 뭐 세수하고 잠 깨고 하면은 벌써 5시 30분, 40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잠깐 뭐 하려고 하면은 벌써 뭐 출근 준비하고 아침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한두 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은 뭐 5시든 6시든 좋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씩 당겨지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4시나 3시로 궁극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해보시면 아실 테고, 일단은 뭐 5시나 6시나 일단 정해놓고 일어나 보자. 이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해보시고, 내 일어나는 시간까지 설정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든다. 두 번째, 일어나서 할 것을 자기 전에 결정해 놓는다. 세 번째,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자기 암시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시간을 정해 놓는다. 5시든 6시든 모두 좋다. 미라클 모닝 핵심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다. 수면 시간을 이동시키는 거다. 즉 잠자는 시간은 똑같다 결국엔.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럼 왜 똑같은데 왜 뭐하러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미라클 모닝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뭐 질문이 많이 있으면은 제가 좀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삶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 미라클 모닝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미라클 모닝은 돈이 들지 않죠?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내 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미라클 모닝의 그 행복, 그 축복, 그 시간을 아주 만끽하시면서 삶을 함께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